오늘 이제 제 14분 이상 정멸분입니다. 여기 이상 정멸분이라는 그 분의 제목처럼 이상 정멸, 즉 상을 떠나는 것이 바로 정멸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금강경의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직견열애라고 하는 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금강경의 모든 가르침을 좀 정리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제목도 그래서 이제 이상정멸이죠. 금강경을 한마디로 했을 때 이상정멸입니다. 상을 떠나면 그것이 바로 정멸이다. 정멸의 자리다. 그때 수보리가 이 경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깊이 깨달아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사뢰였다. 희유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깊고 깊은 경전은 제가 예로부터 얻은 바 해안으로는 일찍이 얻어듣지 못한 경전입니다. 이 수보리가 이러한 경전의 말씀을 듣고 그야말로 이 경전의 이상정멸이라는 상을 여의는 것, 그 정멸의 법문을 듣고는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그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을 찬탄, 이 법을 찬탄하고 불법승을 찬탄하는 것이죠. 참으로 희유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희유하고 희유하다. 참으로 이 법은 정말로 너무나도 희유하고도 희유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 공부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학교에서 뭐 6년, 3년, 3년, 4년 뭐또그 이후까지 하신 분도 계시고 그 오랜 세월 동안 학교에서 무수히 많은 과목을 배웠는데 참으로 신기하고도 희유하게도 그 무수히 많이 배웠던 그 과목에서, 그 학교에서, 그 수없이 많았던 선생님들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핵심의 가르침은 그 누구도 설명해 주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참이그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참으로 놀랍고도 희유하구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만나지 못한, 물론 이제 불교가 워낙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다 보니까 불교의 어떤 그 방편들의 끄트머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야 많죠. 뭐 무소유, 뭐 보시해라, 뭐 실천하고 착하게 살고 이런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지만 이 부처님 가르침의 정말 핵심, 그것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범주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이 세간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는 출세간의 범주. 그래서 이 세간의 아르마리, 생각, 판단, 이것을 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헤아리려고 하면 그것은 완전한 그야말로 범주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 접근할 길이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생각밖에 써보고 산 적이 없는데 생각 너머에 분별 너머를 이렇게 설하시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참으로 참 희유합니다. 그래서 참이 법을 공부하면 할수록 어떻게 참 이런 법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찬탄, 그야말로 희유합니다 하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깊고 깊은 경전은 이 수보리 같이 이제 오래 공부한 사람조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10년, 20년, 30년, 50년씩 불교 공부를 하셨는데, 또 어떤 분들은 금강경 옛날에 어디 가서도 배웠고, 저기서도 배웠고, 책으로도 배웠고, 금강경을 옛날에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죠.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스님들도 그렇고, 오랜 세월 동안 불교를 공부를 했죠.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 불법은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불교에 완전히 빠져서 남들이 보면 저보고, 도대체 젊은 애가 왜 저렇게 불교에 빠져있나 할 정도로 빠져 있었고, 그때 제가 불교를 상당히 많이 안다고 느꼈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내가 고등학교 때 알던 불교는
아주 그야말로 쬐끔밖에 모르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 대학교 때 너무나 감동을 하면서 정말 저는 불교학과를 다녔으니까 불교학과에서 공부를 할때 정말 그 전공 수업을 하면서 수업 시간 끝나고 이렇게 쉬는 시간에 정말 혼자 너무나도 막 감동에 젖어 있었던 뭐 그런 때들이 이렇게 기억에 나거든요. 그때 정말 너무나도 그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불교는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한몇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나는 불교를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불교를 전혀 안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전 어떤 계단과도 같았던 이런 공부의 과정들이 지금까지 계속됐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벌써 사실 20대 한 중반쯤 됐을 때만 해도 그때 벌써 막 책도 내고 막 이랬었거든요. 무식하면 용기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때 저는 그때 우리 모임을 하면서 우리 목탁소리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이면 아주 자신만만했죠. 지금보다 더 자신만만했죠.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내가 다 답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어떤 자신만만함으로 불교를 상당히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이 이상이 더 있을까? 이 이상이 더 있을까 하는 어떤 오만한 생각들을 꽤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정말 참이 우리 욕계 하늘 세계만 해도 우리가 봤을 때는 욕계 천상 세계만 해도 하늘나라 선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잖아요. 욕계 육천만 해도 상당히 높은 세계인데 그 욕계 밑에 있는 천상 세계에서는 저 위에 있는 천상 세계 신들을 보면 너무나도 얼마나 대단하게 느끼겠어요. 야, 저렇게 쉽게 말해서 우리 옛날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게임 같은 거할때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막 10단계 올라간 사람들이 10단계까지 오느라 엄청 고생했는데 친구가 보면은 뭐 30단계 이렇게 가 있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말도 안 된다 싶은데 그런 애들이 있고 또 30단계를 하는 아이를 죽어라고 쫓아가면 뭐한막 50단계, 60단계 하는 넘사벽에 또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내 최선을 다했는데도 난 이거밖에 안 되는데 쟤네들은 도대체 뭐지 싶은 것처럼 천상세계 신들이 욕계 천상세계가 그렇게 높다고 해도 색계 천상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색계 천상세계 저맨 밑에 있는 하늘 세계에 있어도 나는 이저 욕계의 천상세계 신들에 비하면 색계의 천상세계 훨씬 더 높을 텐데 어렵게 이 욕계를 벗어나서 색계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런다는 거예요. 욕계 하늘 세계에 있는 신들은 쉽게 말해 색계의 첫 번째 천상 세계 딱 올라갔을 천상 세계를 보면서 천상 세계 존재를 알고는 내가 이 인간계나 저 밑에 있는 중생들에 비해서 나는 내가 거의 뭐 하느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신인 줄 알았는데 저 색계라는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저 유일신이 있다. 저 가장 위대한 신이 있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세계가, 더 높은 신의 세계가 있다고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색계 첫 번째 신계를 올라가도 그게 이제 색계 18천 가운데 첫 번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층층이 더 있고, 그 위에 또 무색계가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여간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 하는 어떤 상을 가지고 내가 공부가 좀 많이 이거 같다 이런 상을 가지면 안 되고 공부가 된 사람들조차도 정말 훌륭하신 그런 큰스님들조차도 본인도 끝까지 끊임없이 공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정말 이 희유한 부처님 말씀의 끝이 도대체 어디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끝까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발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수보리가 했던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제가 예로부터 얻은 바 해안으로는 이 수보리도 어지간한 지혜의 안목을 갖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쉽게 말해서 공부를 많이 한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보리라는 제자조차 내가 지금까지 전해 들었던 바 해안으로는 일찍이 얻어듣지 못한 경전이다.
이 경전의 내용 자체도 그렇지만 본인의 공부가 정말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동안에는 그야말로 부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이렇게 이 수고리가 찬탄하는 것처럼 희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한 20년 전부터 금강경 강의를 무수히 많이 했어요. 이절저절해서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도 참 놀라운 점은, 그러니까 저도 한참 부족한 사람이죠. 금강경 강의를 할 때마다 다 다릅니다. 반야심경 강의를 할 때마다 다 달라요. 제가 이렇게 다 쟁여놓은, 이렇게 녹음해놓은 파일들이 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옛날 파일을 못 듣겠어요. 이게 차마 뭐 어디 올려달라면 올리지 못하겠어요. 나 부끄러워서. 그때는 자신만만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 아마 수보리도 아마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듣고, 여기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이 경을 얻어듣고, 이 경이라는 것은 이 경의 가르침, 이상정멸이라는, 상을 여의면 정멸이라는,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는 이 가르침을 얘기하죠. 이 경전의 가르침을 얻어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해지면, 청정하게 믿으면, 즉 믿는 마음이 청정하다라는 것은 오염된 마음으로 믿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는다. 즉 저게 진짜일까? 저게 아니지 않을까? 이런 오염되는 것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다는 거죠. 청정하게 믿는다는 것이죠. 이 경을 얻어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해지면 곧 실상을 깨달을 것이니, 믿는 마음이 청정해지면 곧 실상을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마땅히 제일의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것임을 알겠습니다. 이 사람은 마땅히 제일가는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것이다.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라는 것은 곧 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리께서는 실상이라고 이름하셨습니다. 즉, 실상을 깨달을 것인데, 그 실상이라는 것은 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리께서 실상이라고 하셨다. 즉, 실상이라고 정해진 어떤 또 다른 실상이라는 어떤 상을 깨닫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에 얽매이지 않는 참된 실상, 실상무상의 그 참된 진실을 깨달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를 이상정멸, 상을 여의는 것이 바로 정멸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상을 여의면 그 자리에서 정멸이고 그 자리에서 부처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는 마음이 청정해지시나요? 믿는 마음만 청정하면 그 자리에서 실상을 깨달을 것이다.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그 자리에서 실상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 이 소리를 딱 듣자마자 여러분들은 상으로 들어요. 모양으로 듣습니다. 이건 죽빛 소리. 지금 나오는 소리는 법상선 입에서 나오는 말의 목소리. 제가 이렇게 하면, 저 듣기 소리는 저 끙끙거리, 저 병원 좀 가라 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병원을 가봤죠. 가봐도 안 된답니다. 이게 뭐 왜 그런지 몰라요. 병원에서 모른다니 뭐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네, 저도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이 소리든 저 소리든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를 듣고 좋다, 나쁘다, 보세요. 제가 하는 소리를 아주 듣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게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만약에 이게 진짜 듣기 싫은 소리면 모든 사람에게 다 듣기 싫어야죠. 애기 우는 소리가 듣기 싫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비행기나 기차를 탔을 때 보면 애기가 막 우는 소리가 이렇게 한번 나고 말면 다들 웃고 마는데, 이게 이제 막 계속 하면 거기서 보면 가끔 이렇게 막 좀 약간 신경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 그냥 제가 그냥 막 가서 그냥 한마디를 해주고 싶을 만큼에 참 그 어찌 저렇게 이해심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냐면 그 엄마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엄마도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누구나 다 이렇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콕 집어서 그렇게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하고야 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아기 울음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죠. 상을 여의고, 이상정멸, 상을 여의고 그냥 들으면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소리는 크게 들릴 수도 있고 작게 들릴 수도 있어요. 많은 다양한 소리들이 들려요.
어찌 보면 매미가 옆에서 맴맴 할때 보면은 사실 그거보다 시끄러운 게 없죠. 그런데 매미 소리를 막 시끄럽다고 짜증내면서 막 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별로. 뭐 그것도 짜증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그 소리 자체는 내가 상을 가지고 그 소리를 해석하기 이전에는 그냥 소리일 뿐이지 좋은 소리도 아니고 나쁜 소리도 아닙니다. 해석하기 이전에는 그냥 그 소리가 들릴 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그냥 여러분 귓전을 때릴 뿐입니다. 이 소리가 해석하기 이전에는 그냥 여러분에게 들릴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소리를 뭐 해석이라 해서 뭐 어떻게 뭐 이게 죽비냐 뭐 이게 죽비를 어디서 만들었느냐 뭐이 소리가 뭐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구체적인 해석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 죽비 소리구나 하고 한 생각 일어나면서 이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소리를 그냥 들을 수 있거든요. 가장 먼저는 그냥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생각해야 들어요. 생각 안 해도 그냥 들리잖아요. 이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 안 해도 그냥 누구나 다 듣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생각을 안 해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생각해야지만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생각 안 하고, 해석 안 하고, 판단 안 하고, 이것을 내 이미지로, 상으로 그림 그리지 않고 그냥 이 소리를 들으면 이게 바로 이상정멸입니다. 상을 여인 것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바로 정멸을 드러내고 있다. 이 새소리가 바로 정멸을 드러내고 있다. 이 꽃이 그대로 정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꽃을 보고, 요령을 보고, 마이크를 보고, 저를 보고, 부처님을 보죠. 볼 때마다 바로바로 대번에 눈에서 해석이 되죠. 아, 이건 꽃이구나. 부처님 오신 날 만들어놨나 보구나. 요령이구나. 부처님이시구나. 이렇게 눈으로 보자마자 해석이 되는데, 해석하지 않고 사실은 먼저 일단 보자마자 해석하기 이전에 뭐랄까 순수한 암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뭔가가 쉽게 말해서 이 소리가 들려라고 해석하기 이전에 어떤 있음? 들리는 무언가가 있죠, 그죠? 이 소리를 통해서 무언가가 들린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어떤 이 있음이 확인되는 겁니다. 들리고 있음. 어떤 소리인지는 해석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소리가 들리든, 꽃이라고 하든, 저 새소리가 들리든,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든, 마삼근이라고 하든, 마이크라고 하든, 책이라고 하든, 말의 뜻은 상관없이, 제가 무슨 말을 이야기를 하듯이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해석하기 이전에, 먼저는 이상정멸, 상을 여의고, 그냥 이 소리가 있다라는, 내 귓전에 와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라는 그 최초의 있음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순수한 소리 자체를 먼저 확인하죠. 거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평등하죠. 똑같이 듣습니다. 이 소리를 똑같이 듣고 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지면 그때 어떤 사람은 듣기 싫다, 어떤 사람은 듣기 좋다. 그 죽비 좀 말고 좀딴것좀좀 해라. 뭐 온갖 뭐 생각은 할수 있겠지만 그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생각, 개념, 해석, 상에 물들지 않으면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에서 먼저 부처를 확인합니다. 먼저 부처가 확인된다.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에서 부처가 확인되고, 들리는 모든 것에서 부처가 확인되고, 코로 냄새 맡아지는 모든 것에서 부처가 확인되고. 생각한다면,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면 머릿속에서 5만 가지, 하루에 6만 가지, 5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을 막 쫓아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생각하면 괜히 기분이 축 처져 있다가, 좋은 생각하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머릿속에서 올라왔다 사라지는 이 생사법, 생멸법에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비실체적인, 그냥 뜬금없이 올라왔다가 뜬금없이 사라지는 그것을 쫓아가면, 그 상에 빠지면, 상에 떨어지면, 이 범소유상의 계시 허망인 줄 모르면, 이 이미지가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 이미지를 따라가서 좋았다가, 이미지를 따라가서 싫었다가, 이 머릿속의 생각이 미래를 꿈꾸면서, 미래에 내가 가난해지면 어쩌지? 내가 아프면 어쩌지? 이런 온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좋았다가 나빴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머릿속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의 모양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모양을 쫓아가지 않고 모양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모양에 얽매이지 않으면 생각이 올라오는 족족 그것이 바로 법을 드러내고 있죠. 생각의 내용물은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관심, 중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일어난다라는 그 자체는 법이다. 법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색즉시 공이라고 하잖아요. 모양이 있는 그 자리에 수상행식이 똑같이 즉시 공이거든요. 텅 비었다. 느낌이 일어날 때, 생각이 일어나고 의도가 일어나고 의식이 일어날 때 그것이 일어나는 그대로 그것이 바로 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법을 확인하지 않을 재간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 소리를 따라가려면, 소리의 내용물을 따라가려면 필시, 반드시 먼저 소리의 내용물을 따라가기 전에 소리 자체를 확인하는 그게 먼저 일어나죠. 그 작용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작용이 먼저 일어나요. 즉, 여러분은 단 한 번도 부처가 아닌 적이 없고 부처와 함께 있지 않은 적이 없고 눈을 떠서 보이면 보이는 게 부처고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 게 부처죠. 안 보이는 줄 알고 보이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게 어찌 보면 지저분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머리를 가지고 계속 헤아리면서 아, 저게 부처구나, 저게 부처구나, 저게 부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건 그냥 말이고 부처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단 하나도 없죠. 부처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초 바로 내가 눈앞에서 경험하고 경험한 걸 해석하고 그 해석하기 이전에 바로 작용하는 그 자리에 언제나 부처가 먼저 있다. 진실이 먼저 있다. 실상이 먼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불자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제 불교를 종교, 믿음의 종교, 이제 종교라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아직 내가 이거 확연하게 내가 깨닫지 못했다. 머리로만 이해한 것 같다. 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불자로서 믿어지잖아요. 당연하니까.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소리를 확인 못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제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막 눈에서 레이저를 쏘면서 더 열심히 듣고 뒤에 계시는 분은 뭐 조금 졸면서 들을 수도 있겠죠. 잘하면. 아닐 수도 있고 뒤에서 더 열심히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이 소리를 듣는다라는 어쨌든 이 웅웅거리는 소리로 듣든 먼 소리로 듣든 이 소리를 듣는다라는 그 자리에서는 첫 번째 자리에서는 전부 다 평등하게 듣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소리를 똑같이 듣고 있다. 그럼 그 자리는 똑같아요. 하나예요.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목소리를, 설법의 내용을 잘하니 못하느니 목소리가 좋으니 나쁘니 뭐 이런저런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건 다 여러분 개인 개별적인 생각이 만들어내는 모양들이지. 모양들입니다. 근데 그 개인적으로 해석하기 이전에 지금 이렇게 제가 말을 꺼낼 때마다 부처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말을 꺼낼 때마다 확인되잖아요. 부처가 확인된단 말이죠. 언제나 진실이 확인, 실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분명히 이 소리를 듣고 있단 말이죠. 아까부터 계속해서 저 부처님들이 계속해서 새소리를 지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경을 얻어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해지면 곧 실상을 깨달을 것이니 여러분은 사실은 실상을 깨달았습니다. 믿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보세요. 여기 이 말대로 하면은 믿는 마음이 청정해지면 실상을 깨달을 것이니 이 소리를 듣고 실상을 확인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상도 확인하면서 동시에 중생상을 같이 확인하니까 우리는 실상은 희미하고 중생상만 진한 거예요. 거울을 창밖을 바라볼 때 거울도 분명히 보고 있지만 이 안경을 제가 쓰고 있잖아요. 어느 날 가만 보면 제가 이게 안경을 딱지를 못하고 이게 지저분한 줄도 전혀 모르고 며칠을 살 때가 있어요. 며칠을 살다가 그냥 늘 희뿌옇게 이렇게 지내다가 문득 그냥 옆에 뭐 이렇게 휴지나 뭐가 있어서 안경 닦기가 있어서 그냥 심심해서 안경을 한번 닦아 보고 나서 다시 이렇게 쓰고 나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이걸 안 닦고 살았을까? 이렇게 지저분했던 것이었구나. 엄청 지저분했었구나. 그거 하나 닦는다고 이렇게 진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안경 바깥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안경 알도 언제나 보고 있어요. 안경알을 보지 않을 재간이 없어요. 실상을 확인하지, 실상을 깨닫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부처를 확인하지 않을 재간이 없는데, 그래서 이미 부처를 확인했잖아요. 이렇게 부처를 확인했단 말이에요. 실상을 확인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상도 확인하고 중생상도 같이 동시에 확인을 하면서 중생상으로 확 끌려가는 게 문제이지 실상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믿지 않아요. 내가 부처라고 얘기를 하면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가 있어야 뭔가 이렇게 옛날 큰 스님들 어록 같은 데 많이 나오듯이 뭔가 막 그냥 확 쑥 내려가는 어떤 놀라운 경험이 있어야, 그리고 그 어떤 특정한 경험을 스스로 머릿속에 다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해. 근데 그런 경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려놓은 하나의 특정한 경험이잖아요. 똑같은 경험이 다 똑같이 일어나지 않죠. 다 다르죠. 100이면 100 다 다르죠, 당연히. 여러분, 저 군에 있다 제대하는 장병들이 기분이 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아무 별 모르겠다고 뭐 그냥 그러고 나간 애들도 있고 막 너무너무 행복해 죽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다 다른 겁니다, 그 느낌들은. 그리고 이 공부를 또 꾸준히 해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문득문득 확인되는 그런 경험들도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몰라 그렇지. 나중에 가면 아 그때 그 경험이 이런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게 되는 이런 일들도 많습니다. 살다가 그런 일들을 더러 경험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 달라요. 또 이 공부를 또 많이 한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또 평소에 어떻게 마음을 쓰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체험도 강렬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은근슬쩍 왔다 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왔다가도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바로 몇 분 안에 바로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한 몇 개월씩만 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확실한 건 뭐 1년 이상 길게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그 체험은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 체험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왔다 가는 상이지. 느낌이잖아요, 느낌. 느낌처럼 왔다 가는 상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 체험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스님들은 체험을 너무 강렬하게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복일 수도 있다. 오히려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일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스님들도 계세요. 오히려 쑥 내려가는 체험을 하면 명명백백하게 그 체험이 깨달음이라고 딱 동의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왔다가 가는데 가고 나서 그 여운이 너무 아쉽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체험을 자꾸 추구해요. 그 추구하는 마음만 버리면 되는데 그 추구하는 마음을 버리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왜? 그 체험이 너무 강렬했고 그게 깨달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체험이 그렇게까지 강렬하게 오지 않는 사람은 그냥 꾸준히 공부할 수밖에. 이게 길은 아니든 어쨌든 꾸준히 공부할 수밖에 하고, 그야말로 쉽게 말해서 그 오후 공부, 고임의 공부가 훨씬 더 잘 익어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는 마음이 청정해지면 실상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땅히 제1의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것임을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깨닫고 보니까 굳이 내가 법을 설할 필요가 없겠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막 때를 썼다 그러잖아요, 신이. 부처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다 깨달아 있으니까. 근데 본인이 그냥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어떤 착각의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게임 뭐
알아서 하다 오든 알아서 해라. 어차피 부처들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달아 보니 다 깨달아 있더라. 다 깨달아 있더라. 여러분, 이 믿음은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미 깨달아 있다라는 이 믿음. 이미 깨달아 있지만 내 중생의 습 때문에 이 깨달음에는 관심이 적고 이 중생의 습에만 관심이 많을 뿐이다 라는 이 믿음, 이 자각, 이것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어떤 삶의 방향성을 확 바꿔줄 수 있습니다. 왜? 그동안은 내가 중생이니까 중생으로 나는 괴롭고 부족하고 약하고 뭔가 남들보다 못하고 부족해.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 사랑받기에서 열심히 해야 돼. 죽고 나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 여러분들은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의 세계에서는, 분별의 세계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고 가는 의사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분야에서 최고 가는 의사예요. 근데 그분이 난 이럴 줄 알았으면 의사 안 했다. 의사를 지금이라도 때려치고 싶은데 이제는 때려칠 수도 없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근데 그 얘기 듣고 제가 야, 공부 못하는 게 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잘했으면 의사 서울대를 뭐 의대를 보내서 의사를 시키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런데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가는 의학 어떤 최고가는 어떤 의사가 됐다. 거기서 끝나고 이제부터는 치료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현대의학이 끊임없이 발달을 하고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끊임없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 이제 여기에 있지만 우리도 이제 그 상담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심리 치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배워요. 배우고 이걸 가르쳐줘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제 이렇게 장병대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거를 한 20년을 이렇게 쫓아다녀 보니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몇 년에 한 번, 1, 2년, 2, 3년에 한 번씩 배운 건 열심히 배웠는데 배운 것을 1, 2년 써먹으면 또 최신화된 걸 또 배우고 또 가르쳐야 돼요. 또 배우고 또 가르쳐야 되고. 끝도 없이 해야 됩니다. 의사도 그렇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식의 세계, 이 세간의 삶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돼요. 최신의 학문을 하지 않으면 더 최신의 학문을 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가고 나는 점점 도태됩니다. 당연히.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세간법에서는. 그죠? 그런데 그 지식들이 근원적인 것이냐를 물어봤을 때 그게 근원적인 건가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멸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 손치더라도 생멸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사람이 나고 죽는 것,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잠시 지연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좋은 약 가지고 약효를 발휘해서 지연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지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크게 보면 어떻습니까? 지연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많죠? 이렇게 발전하는 대신 예를 들어 교통도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더 많아지고 옛날에는 없던 요즘 시대에만 있는 새로운 병들도 많아지고 새로운 정신병 같은 것도 많아지고 심지어는 뭐 이런 말씀은 참 드리기 뭐하지만 어떤 그 신문에 이제 그런 게 났습니다. 의사분이 쓴 글이었는데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물론 많지만 병원에 가서 오히려 더 병을 얻어오는 경우도 의외로 많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고발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었어요. 뭐 진실이고 진실 아닌 걸 떠나서 그럴 수도 있는 무한 엄청난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는 똑같습니다. 본질은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든 조금 더 늘리고 조금 더 줄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무수히 많은 지식 이거를 배우면 좋죠. 돈도 더 벌고 또 명예도 올라가고 그 세간법에서는 좋죠. 세간법에서는. 근데 그건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데 이 공부는 그런 제한, 유한한 공부가 아니에요. 본래 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뭐랄까요? 그렇게 바삐 뛰어갈 일이 없어지죠. 바삐 뛰어갈 일이 본래 없었구나. 아무리 바쁘게 야 너희들 열심히 뛰어가라. 난 이미 도착해 있다. 이러고 살수 있는 거죠. 그리고 뛰어가더라도 자기 성품을 확인한 의사라도 부담 없이 공부를 하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태될 거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하고 막 집착하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1등 되려고 애를 쓰고 그걸 광고하고 돈도 벌고 뒤처질까 봐막 두렵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이제 자기 그런 상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 그런 세간은 살아야 되니까 세간은 그대로 살긴 살죠. 최신 학문 있으면 배우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할건다 하는데 부담 없이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건데 신기한 점은 그렇게 집착 없이 릴렉스한 채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하는 마음으로 하면 훨씬 더 능률 있게 배우게 됩니다. 훨씬 더 지혜롭게 배우게 되고 부담 없이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동일한 것들을 더 월등하게 뭐랄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고 해서 세간법을 완전 무시하게 되지 않아요. 세간법을 그대로 따라 하지만 이제 그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지 않은 채 가볍게 그렇게 세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희유한 일들이 이제 우리 삶에서 벌어진다. 그 다음을 보면요.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이 같은 경전을 듣고 믿어 이해하고 받아지니는 것은 어렵지 않사오나, 만일 오는 세상 후 500세에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서 믿어 이해하고 받아지는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제일 희유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상이 없으며 인상도 없고 중생상과 수자상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아상은 곧 상이 아니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곧 상이 아니며 일체 모든 상을 떠난 것을 부처님이라 이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 걱정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후 500세 중생들까지 걱정해 주느라고 이렇게 자비심을 베풀고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일체 모든 이제 중생들, 뭐 과거, 미래 할것 없는 일체 모든 중생들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이겠죠. 그 사람이 이 경을 누구든지 이 소리죠. 누구든지 이 경을 믿어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희유한 사람이라 할 것이다. 그 사람은 당연히 아상이 없죠.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왜냐하면 상을 타파하는 사람이니까 상을 타파했으니까 이 경을 믿고 희유한 어떤 공덕을 성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상도 없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것이죠. 아상은 곧 상이 아니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곧 상이 아니다. 아상, 나다라는 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똑같은 아상이라고 했죠. 나다라는 상을 내는 건 중생심이 내잖아요. 중생심이 본래 실상을 확인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기가 만든 허상, 아상, 법상, 이런 허상을 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것과 같이 실제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허망한 착각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상을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상이 그냥 자기 머릿속의 허망한 착각 속에서만 아상이에요. 실제 상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냥 잠깐 착각한 것일 뿐이에요.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허상이 자기를 허망하게 괴롭게 만드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괴로운 사람에게 법문을 해주는 것도 사실은 법문을 하기 위해서 말을 꺼내버리면 말로 설명하게 되면 벌써 그것도 다 오염이고 그것도 다 참된 실상이 아닙니다. 언어 자체가 벌써 참된 실상이 아니에요. 실상을 상으로 만든 게 언어잖아요. 말이고. 그러니까 말은 전부 다 사실은 방편이죠, 방편. 말은 다 방편입니다. 그래서, 말은 다 허물이 있어요. 100% 다 허물이 있습니다. 팔만 대장경도 전부 다 허물입니다, 사실은.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 허물을 즉, 환상의 약을 가지고 환상의 병을 치유해주고 있는 겁니다. 환상의 병에 걸린 겁니다. 아상이라는 상이라는 병,
상을 취한다라는 병에 다 걸려 있으니까. 근데 그게 환상의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의 말로서, 환상의 약으로서 환상의 병을 치유해 주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방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상이 아닙니다. 일체 모든 상을 떠난 것을 부처님이라 이름하기 때문입니다. 일체 모든 상을 떠난 것을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이 일체 재상, 증명재불, 이상정멸이라는 거죠. 상을 떠난 것이 바로 부처님이지 부처님이라는 또 다른 뭔가가 없습니다. 그냥 상을 떠나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다. 상을 떠나면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힘들게 지리산 종주를 마치고 3박 4일 종주를 마치고 마지막 날 장터목 산장에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4시, 5시 일어나서 저 지리산이 무슨 봉이죠? 천왕봉에 올라가서 아침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밑에 발 아래로 그냥 운해가 쫙 깔리고 그 위로 해가 쫙 떠오를 때의 그 장관 혹은 저 설악산에 올라가서 아침 해 뜨는 것을 보면요. 새벽 한 2시쯤부터 오색으로부터 걸어 올라가기 시작하면 4시간 정도 올라가면 새벽에 어슴푸레 할 때 이제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거기서 바라보면요. 속초 시내가 발 아래로 쫙 펼쳐져 있고 그 앞으로 망망대의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그 위로 이제 해가 탁 떠오릅니다. 그럴 때 그냥 너도 나도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말문이 꽉 막혀서 그냥 감탄사만 그냥 잠시 흘러넘치면서 그러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 갑자기 생각이 탁 멎습니다. 생각이 없을 때 그걸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 장관을 그냥 내가 보고 있을 때 그냥 경험하고 있을 때 그때 머릿속에 야 저 태양이 멋있구나라는 생각이 동원되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없으면요. 생각이 없이 그 뜨는 해를 바라보면 그 순간 저게 태양이야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저기 있는 태양을 바라본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볼 뿐이에요. 거기는 보이는 것과 보는 내가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게 됩니다. 그냥 생각이 딱 끊어지고 말문이 콱 막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상이 깨지는, 상을 깨고 보는 순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이 상이 아니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그 어떤 콱 막히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작동하지 않는 그 순간을 말하자면 저기에 따로 있고 보는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과 내가 하나가 돼버려요. 말하자면 무라일체가 돼버리고 아상이라는 것이 거기는 없습니다. 내 바깥, 여긴 내가 있고 저 바깥에 대상이 있다? 육근이 있고 저 안에 바깥에 육경이 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육근과 육경이 없으니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별심도 없어요. 해석하기 이전에는 18개가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냥 그대로일 뿐이에요. 그걸 봄과 동시에 그냥 볼 뿐.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그냥 그 볼 뿐, 본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5분이 뭐예요? 1분도 안 돼서, 30초도 안 돼서 곧장 야 옛날에 내가 어디 갔을 때 본 것보다 별로야 이런 생각이 올라오고 야 저 구름만 조금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가 올라오고 야 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올라오면서 곧장 중생심으로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저기 바깥엔 태양이 있고 여긴 내가 있어서 내가 저걸 봤어 사진으로 남겨야지 이런 이제 해석 분별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부처 자리를 확인하고 있죠?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처를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중생에 바로 빠져버리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부처가 아닌 것이 아닌 거죠. 부처가 아닌 게 아닙니다. 부처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나 너무 찰나지간에 일상에서도 이렇게 부처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찰나지간에 중생심으로 떨어지니까 문제인 것이지. 그런다고 해서 그걸 부처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본래 부처입니다. 본래 부처. 그래서 이렇게 상을 떠난 것 그것을 부처님이라고 이름합니다.
상을 떠난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부처이면서 또 동시에 부처를 자꾸 외면하는 그런 중생일 뿐인 것이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하고 그러하다.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희유한 사람이 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일반 사람들, 일반인들이라면 이 경전을 듣고는 놀랄 수밖에 없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상을 여의면 곧장 부처다. 이런 얘기를, 이 금강경 가르침을 듣고 그야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겁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참 뭐랄까 그 경외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가르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가르침을 듣고서는 처음에 이제 참 자기 머릿속으로 이제 해석하는 대로 막 해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 가르침을 듣고는 참 복잡 미묘한 어떤 이런 감정들이 처음에는 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뭐 몇몇 분들은 저한테도 벌써 그런 질문을 몇 분 하셨어요. 아, 스님, 일단은 어쨌든 한 6개월 들어보라고 하니 일단은 제가 듣긴 듣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너무 지금 혼란스럽고 너무 복잡하고 어떨 때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두렵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내가 공부해왔던 불교, 이게 불교라고 생각했던 그게 깨지는 데서 오는 두려움, 놀람, 겁남,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의 세계가 깨지지 않으면 그 세계 없음, 공해, 참된 실상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구축해 놓은 분별망상의 세계, 분별망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견고한 틀, 그게 깨지지 않고서는 바른 법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파사현정이라고 해서 현정, 바른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파사, 반드시 삿된 것이 깨져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나라는 상이 깨지니까, 나라는 아상이 깨지니까 내가 사라지는 두려움을 자꾸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겁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마 히말라야를 갔다 와서 내가 작아지는 즐거움 뭐 이런 표현을 썼더니 이제 그 제목을 정할 때 그 출판사 계신 분이 이제 글을 읽어보시고는 그 중에 이 제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가져오셨더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마음에 쏙 드는 거를 잘 뽑으셨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내가 작아지는 즐거움이라는 표현이었어요. 물론 그 거대한 산 앞에 가 있으니까 내가 압도되는 작아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느낄 수 있지만 그 책의 내용은 사실은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도 나라는 아상과 에고 이것이 작아지고 작아져서 완전 깨뜨려져서 없어져야만 그래야만 참된 진리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나라는 에고 아상이 자꾸 깨지니까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떻게 살았냐면 내가 잘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걸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나이가 잘난 사람 인정받지 못할 때 괴로움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내가 잘나고 능력있고 부자고 행복하고 남들이 보기에 훌륭해 보이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만 앞만 보고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걸 견고하게 성처럼 쌓아놓고 그거를 딱 주면서 이걸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이게 부족하니 더 많이 벌어야지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를 애지중지하면서 딱 끌고 모아놓은 걸 그다 허상이야. 진짜가 아니야. 그 버려야 돼. 그 실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러니 이 법을 들으면 놀라고 겁낸단 말이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은 이 경중 공부를 하면서 즐거워하시잖아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희유한 특이한 분들은 바로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겁내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희유한 사람이 될 것이다. 참으로 희유하신 분들이십니다. 참 정말 희유한 분들이세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몇몇 이제 요즘에는 제가 이제 지가한 제가 저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지 않은 후배 스님들이 아니고서는 제가 어지간하면 공부 얘기 안 합니다.
공부를 안 해요. 몇 번, 몇 사람에게 해보니, 이제 스님들끼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스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제가 하는 말을 그냥 딱 듣잖아요. 일단 듣겠다는 자세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스님들끼리는, 도반들끼리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들으려고 안 해요. 니나 나나. 같은 스님인데, 이제 같은 짬인데, 법납도 갖고 한데, 어디서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나도 공부할 만큼 했다. 이제 뭐 이제 이런 상이, 서로가 이제 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 있죠. 법륜 스님이 증문즉설할 때 보면 막 신도님들은 막 그냥 확 깨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막 눈물 쏙 빠지게 나쁜 말도 막 심지어 막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 유일한 경우가 있답니다. 뭐냐면 이쪽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본인 느끼기에 나보다 한 몇 배 이상의 정신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본인이 느껴서 저분에게 나는 저분이 뭔 얘기를 해도 저분이 맞아 하고 저 사람에게 엄청난 권위를 딱 부여해 준 사람은 그 사람에게 과감하게 내리쳐도 그 사람은 거기서 깨닫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끼리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제가 너무 한 번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자꾸 교학적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아 참 듣지도 않고 뭐 계속 그러는데 이게 야 그때 제가 뭔가 벽 같은 거를 느끼면서 아, 이 깰 수 없는 벽이 있구나. 몇 번 그런 걸 느끼면서 야 이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겠다. 정말 쉽지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더 빨리 마음이 열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한 사람일수록 점점 더 그래서 이제 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지만 이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아마 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 처음에는 그냥 생활 법문 같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맨날 법회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전이나 어록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그 해석하고 이걸 공부를 하는 이유가 저라는 권위 플러스 부처님의 권위와 역대 조사 스님들의 권위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스님들이 한 얘기고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그래야만 사람들은 믿고 이해를 하거든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